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운입니다. 저는 2024년이 되자마자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. 완전한 제 집은 아니지만 한 10평 정도 되는 투룸 빌라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셀프 인테리어를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이 집의 거실 바닥 타일 색상부터 바꾸고 시작했습니다. 그냥 스티커로 연결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어요.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내 집이 생기면 이렇게 뭐 저렇게 꾸며봐야지 했거든요. 저는 짐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사실상 뭐 작은 가구랑 옷 몇 개 빼고는 전부 택배로 주문했습니다. 오늘의 집 쿠팡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주문을 했었고 전부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합니다. 저처럼 모든 걸 인터넷 주문하시면 집 앞으로 배송되니까 편하긴 한데 그만큼 쓰레기가 엄청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 쓰레기는 시작에 불과했다. 제가 카페를 폐업하면서 들고 온 대형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이 테두리가 금색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금색 별로 안 좋아해서 쿠팡에서 은색 아크릴 물감을 구매해서 이제 테두리를 칠해주려고 합니다. 오, 초등학교 때 이후로 붓 처음 써봐요. 그렇게 거울 테두리를 은색으로 칠해줬고 거실 분위기는 이제 화이트 앤 실버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. 오,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네요. 가구들이 하나 둘씩 문 앞으로 배송이 되고 저는 일주일 내내 가구 조립 및 청소 로봇이 되었습니다. 소파와 침대만 오늘의 집 기사님께서 조립해 주셨습니다. 다른 가구들은 전부 제가 조립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요즘은 가구 조립하는 과정이 막 어렵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어도 혼자 잘 뚝딱거리면서 만들었습니다. 오, 소파 생겼다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간단히 고기 먹고 다시 일해야 합니다. 맛있네요. 드실래요? 천장에 전등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예쁜 전등을 사서 직접 전선 작업을 했습니다. 아, 저거 단어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. 아, 힘들어. 일단 벽지 부분은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. 택배가 이런 게 일주일 내내 30번도 더 왔습니다. 택배 떠입니다. 부엌에 깔 카펫도 도착해서 깔아봤는데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근데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부엌에는 흘리는 것들이 많아서 재질이 뭐 흘리면 잘 지워지는 재질이어야 합니다. 그냥 부엌에 깔 카펫은 이걸로 사세요. 추천. 쓰레기가 매일 이 정도 나옵니다. 저처럼 택배로 다 구매하신 분들이시면 일주일은 그냥 포기하십시오. 아, 그리고 서울은 지정된 날짜에 버리는 쓰레기가 다르더라고요. 시골 사람으로서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? 암튼 그렇습니다. 전입신고도 했습니다. 저 이제 서울 사람이네요, 완전히.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고 낯선 서울 사람이네요. 집주인이 휴지 주셨는데 와, 수납 공간이 부족하네요, 이제. 이제 집 들일 때 휴지 가져오면 돌려보내야겠다. 벽과 문틈 사이에 빈 공간이 보여서 다이소에서 투명 실리콘 사서 실리콘 작업도 해줬습니다. 투명이 아니라 흰색 실리콘이네요. 처음 실리콘 작업해봤는데 오, 나 좀 재능 있는 듯? 진짜 배가 고파서 배추 한 포기 사가지고 배추전 해먹습니다. 서울 사람 되기엔 아직 시골 입맛. 배추전이랑 김치찌개 어제 먹게 남은 거. 배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자주 아빠 밥 차려드리다 보니까 음식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어요. 그게 혼자 살면서 장점이 될 줄은 몰랐네요. 역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. 서울에서 굶어 죽진 않을 다운이. 없어. 심지어 뒤집개도 없어서 케이크 만드는 스패츄라로 뒤집었습니다.
아니 스패츄라는 왜 가져온 거지? 이사한 집에서 해먹는 처음 밥은 잘 먹어야겠다 싶어서 정갈하게 담아봤습니다. 바로 케첩. 좀 케첩이랑 먹어요. 케첩 존맛탱. 일주일 동안 쇠빠지게 조립하고 설치하고 인테리어 해서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졌습니다. 아직 완전히 인테리어가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살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. 이제는 책상 하나만 조립하면 끝납니다. 내가 사랑하는 내 공간, 내 집. 당근마켓에서 전동드릴 빌려주실 분 찾았었는데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조립 마쳤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서울에 제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. 앞으로 서울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